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일단은 시작할 수 있어요. 지금 전문대 졸업이라고 하셨죠? 네네. 전문대 졸업이시지만 강의하는데 시작하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이제 대학원이나 뭐 대학 박사, 석사, 뭐 학사는 필수 이렇게 요청하는 강의 주제도 있어요. 그렇겠죠. 강의 분야마다 네네. 특히 뭐 상담, 심리 이런 거 다루시는 강의는 대학원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깔고 간다고 해야 되나요? 약속한 듯이 네. 상담 심리는 어떻게 보면 강사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분야라고도 하더라고요. 맞아요. 특히 뭐 그런 분야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. 그래서 자격 요건들이 있는 곳들도 있는데 지금 시작하려는 거는 사실 대학 뭐 학벌보다 학벌이 중요한 분야는 아니라고 봐요. 대신에 강의 경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. 경험. 이 사람이 어느 센터에 어느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강의를 했는가. 사실 그걸 많이 보거든요. 이런 분야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강사님이 더 채우는데 일단은 1차적인 목표를 가지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그림, 미술, 치료, 컬러 해봤더니 좀 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는 온라인 대학으로든 온라인으로 많이 배울 수 있고 방통대도 있고 네. 그렇게라도 해서 강사님이 채워가는 방향이 내가 롱런할 수 있는 강사가 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. 내가 더 롱런하고 싶고 내가 더 전문가 되고 싶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진학을 하시더라고요. 물론 이거를 공부하고 시작하면 조금 더 많이 써주겠죠. 이렇게 갖춰져 있는 강사를 아무래도 더 선호하겠죠.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건. 근데 필수 요건 아니다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내가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강사로서는 되게 좋은 긍정적인 방향이에요. 다만 처음부터 대학원을 가야지만 강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세요. 지금 당장이에요.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.